자, 우선 장시호가 변희재의 카톡을 다 읽었습니다. 변희재의 카톡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장시호의 심경에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 심경의 변화를 검찰 독재 정권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이 심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라면 분명히 이 검찰 독재 정권은 이 변화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미디어워치가 이전에 말씀드린 소통, 미팅 제한, 유효하다. 일이 이 정도로 번졌는데, 자, 미디어워치가 말씀드린 소통, 이게 뭘까요? 진실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실 직고하라는 거. 지금 한동훈과 김영철이 장시호한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한동훈까지도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일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결정적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5월 17일 날 들어왔어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들려서 오는 비행기나 거기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를 그 사람들이 경유 비행기하고 직화 비행기 둘 두편 네 노선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네 노선을 전부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는 전부 귀국 절차를 강화시켰습니다. 작성부터 귀국할 때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강화시켰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2단계요. 손님 입장에서는 손님 입장에서는 2단계가 더 강한 겁니다. 왜 손님 입장에서는 2단계냐면은 그 비행기에서 적는 게 세관 업무거든요. 예. 고객 입장에서는 2단계고 공항 입장에서는 1단계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문제적 어떤 인물이 합승을 네. 한다 그러면 모를 리는 없겠군요. 그냥 조용히 나가긴 쉽지 않죠. 왜냐면 미스가 뜨는 순간 저기 봐. 비행기에서 내리는 입국장 앞에 딱 지키고 있습니다. 네 명이. 사실상 이거는 수배령이다 여성 이렇게. 네 명, 남성 네 명, 여성 두 명, 남성 두 명이 가지고 네 명이 딱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수배령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터폰이 떨어졌는데다가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수배까지 같이 간다는 거죠. 지금 오늘이나 월요일쯤에 미국의 양쪽 주주에다가 협조 요청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는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무부에서 내려오면은 법무부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을 통해 출입국한테 공문이 내려가요. 그 송달 문서하고 어쨌든 지금 제 경험상 흐름으로 볼 때는 오늘 아니면은 월요일 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 사법 당국에 협조 공문이 갈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다 눈치채셨죠? 예. 장시호를 지금 사실상 체포하는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보자가 확인한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비행기,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는 비행기, 그리고 또 LA, LA에서 넘어오는 비행기, LA에서 경유를 하는 비행기. 이 모든 비행기는 보안, 단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보안 단계가 올라간 거지, 이거는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작전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항에서 잡힌 분이 제보자 X예요. 그래서 제보자 X 분하고 제가 또 취재를 했어요. 제보자 X에게 이때 어떤 식으로 됐는가 그랬더니 입국할 때 아까 말했듯이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일종의 경호를 보는 기동대라고 봐야죠. 그네 분이 딱 와서 양쪽에서 옆에서 딱 팔짱을 끼고 데려갔는데 이미 비행기를 탈 때, 그때 자기 리스트를 갖다가 내야 되잖아요. 그낸 것으로 그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특정한 인물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을 벌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장시호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체포가 되는 거죠. 예, 구속입니다. 장시호를 구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 구속을 통해서 또
모해 위증을 혹은 어떤 조작을 하겠다는 거죠. 그 조작이란 김영철 수준에서 끝날지 한동훈 수준까지 갈지 이것만 남아있는 거지 그 이외의 선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시호 씨는 지금 본인이 살기 위해선 빨리 공익 제보를 하든가 자수를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모해 위증 통해서 또 한 번 그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변희재 씨 등과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 더 제보를 하셨어요.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일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고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 정유라 수배력 떨어졌어요. 정유라도? 은닉해요. 뭘 은닉했다고? 범죄자 숨겨놓고 거래하는 은닉제로요. 어디서 때린 거야? 어디서 때리긴 어디서 때리니까 사법부에서 때리지. 범죄자를 누굴 숨겨줬다는 거야? 정시호를 정유라도 아는 것 같아요. LA건 태국이건 정유라도 정확하게 어디 있었고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범죄자 은닉죄로 수배령 때린 것 같아요. 수배령이 그거 아니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정유라는. 근데 친척일 경우에는 사실 나만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직계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에는 보호해줄 법적 의무도 있는데 예. 그거를 달리 볼 경우에는 때릴 수도 있죠. 달리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거를 받아 사법부나 검찰이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때릴 수도 있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법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 건 일단 둘째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일단 법대로 할 거야.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건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나갈 수도 있죠.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지금 정유라까지 집어넣는다는 건데 지금 범인 은닉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범인 은닉죄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범인을 도피시켜주거나 혹은 범인이 있는 곳을 숨겨서 그가 이제 도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럴 때 생기는 이 사법당국에서 정유라를 반드시 같이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추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자, 정유라가 지금 장시호와 김영철 등등의 관계, 한동훈 등등의 관계를 모르겠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유라와 장시호를 같이 잡아놓고 검찰들이 원하는 입맞추기가 그렇죠? 입맞추기 작전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뉴탐에서 정유라는 고발을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인 은닉죄 로 수배령을 때린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고발을 고소고발의 사유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모종의 작전이 들어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널리 이 내용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방송에서 공개도 되는 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공개를 함으로써 정유라도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같이 잡혀 들어가서 증거를 조작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끔 지금은 좀 또 다른 그런 판단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